안녕하세요, 블레스입니다. 오늘은 제 헬스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? 헬스장 가방 안을 한번 열어보면서 제가 사용하는 아이템들을 소개하겠습니다. 원래 보통 헬스장에 대부분 다 놔두고 다니는데, 제가 어제 좀 다른 헬스장에 원정 운동을 다녀와서 짐이 다 있어요. 진짜 실제로 쓴. 그래서 보통 이제 저는 아디파워라는 역도화를 사용하고요. 아디파워. 그리고 역도화를 들고 다니고, 그 다음에 SBD 벨트. SBD라는 메이커의 벨트랑, 그 다음에 뭐 SBD 팔꿈치 보호대, 그 다음에 SBD 무릎 보호대. 그리고 얘는 제가 벤치프레스 웜업이나 고중량을 약간 할때 사용하는 슬링샷이고, 얘는 하체 웜업하는 힙서클입니다.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메인으로 쓰는 여긴 다 끝났고요. 그리고 보통 이제 혼자 운동할 때는 저는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해서 이거 블루투스 이어폰 제이버드 X3라고 하는데 이거를 사용하는 편이고, 그리고 액상 초크를 항상 들고 다녀요. 저는 데드리프트 할때그 스트랩을 잘안 쓰기 때문에 액상 초크를 들고 다니고, 그리고 이건 뭐 충전기도 항상 들고 다니고, 그 저는 드라이버를 들고 다니는데, 그냥 사실 예전부터 들고 다니던 거라서 안 빼는데, 예전에는 제가 인저 벨트라고 벨트 칸을 조절해야 되는 그런 벨트를 사용했었어요. 그래서 얘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드라이버로 칸을 조절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제 SBD 벨트를 사용하면서, SBD 벨트는 좋은 게 이렇게 조절이 되거든요. 벨트 조절. 근데 이제 인저 벨트 같은 경우는 이거 레버 인저 레버 벨트 같은 경우는 이 뭐지? 허리 둘레 조절이 안 돼서 조금 불편한 감이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저는 벌사 그립 이거 뭐지? 스트랩 사용하고 있고, 그다음 제가 항상 웜업할 때 사용하는 풀업 밴드, 전 초록 색깔 사용하고 있고, 그 다음에 SBD 손목 보호대, 저는 플렉서블 타입 사용해요. 스티프 타입은 너무 딱딱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웜업 밴드로 사용하는 튜빙 밴드, 튜빙 밴드라고 하거든요. 이거는 뭐팔 웜업이나 어깨 같은 거 웜업할 때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끝났고, 그리고 운동인의 필수품, 데오도란토. 데오도란토를 가지고 다니고, 뭐, 샤워백. 여기는 이런 게 있고, 샤워용품들이. 그리고, 여기 보시면, 이제, 이 스포츠 테이프 같은 걸 들고 다니는데, 이거는 가끔 데드리프트 훅그립 같은 걸할 때, 엄지손가락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날 때가 있거든요. 그때 이제, 찢어짐을 예방하기 위해서, 이 테이프를 붙입니다. 그냥 스포츠 테이프인 것 같아요. 네. 스포츠 테이프. 이렇게 하면, 네. 제가 들고 다니는 거 끝입니다. 이렇게 이제 들고 다니고, 뭐 사실 주로 이제 벨트나 신발 같은 경우는 헬스장에 놔두고 다니고, 이렇게 들고 다니고, 이제 헬스장 갈때 옷이랑 뭐 물병 정도 챙겨서 가지고 다닙니다. 그리고, 뭐 액상 초크는 그냥 인터넷에서 싼거 아무거나 쓰는데, 옷은 초크 이거 사용하고 있고요. 별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싸서 싸고 양이 많아서 사용하고. 그리고 벌사 그립은 저는 손목이 되게 가늘거든요. 좀 뼈대가 되게 가늘어서 얘는 엑스 스몰 사는데, 저는 다음에 만약에 이게 달아서 산다 그러면 스몰을 살것 같아요. 엑스 스몰은 딱 맞아서 조금 여유 있으면 좋을 것 같고. 그다음에 SBD 손목 보호대는 1m짜리 사용하고 있고. 그리고 그 다음에 인저 벨트, 아니 SBD 벨트는 미디움 사이즈 사용하고 있습니다. 미디움 사이즈 사용하고 있고, 팔꿈치 보호대도 미디움, 그 다음에 무릎 보호대도 미디움, 그 다음에 이 슬링샷은 엑스라지 사용하고 있습니다. 엑스라지. 그 다음에 힙서클은 사이즈가 있는지 모르겠네. 힙서클은 라지 사이즈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풀업밴드는 초록색,
아디파워는 제가 발이 250인데 245를 신어요. 원래 가죽으로 된 역도화는 5mm 작게 신어주면 가죽이 늘어나면서 발에 딱 맞게 변하거든요. 근데 큰 거는 줄어들진 않으니까 가죽으로 된 거는 작은 걸 사서 늘리는 게 좋고, 근데 요즘 나오는 다른 역도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진짜 가죽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딱정 사이즈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,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상으로 블리스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? 간단하게 리뷰해 보았고, 각각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